대각선으로 접은 까레를 어깨에 두릅니다. 이제 한쪽 자락을 몸통 쪽으로 조금 접습니다.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깨 뒤쪽의 패턴을 얼굴 가까이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제 접은 자락으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. 이때 주름을 잡아 매듭을 만들면 매듭 모양이 탄탄하게 유지되기 어려워요. 그래서 접은 자락을 잘 정돈하여 매듭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맞은편 자락을 만들어둔 매듭 안으로 통과시키고 전체 모양을 정리합니다.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만 이 매듭은 다른 모양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. 접지 않은 자락을 아래로 당기면서 매듭을 위로 당깁니다. 매듭의 모양을 정리한 뒤 한 번 더 탄탄하게 조여주고 스카프 전체를 살짝 돌리면 이런 모습으로도 두르실 수 있어요.